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지후입니다. 오늘은 큰 사이즈의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큰 사이즈의 꽃다발이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꽃은요. 이 꽃은 보라색 반다, 그리고 이 꽃은 노란색 덴파레, 그리고 이 꽃은 안쓰리움, 그리고 이 꽃은 보라색 뮬리, 그리고 이 꽃은 풍선초예요. 요 아이가 풍선 같죠? 이 꽃들을 사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뮬리를 들어주세요. 네, 뮬리를 이렇게 퍼지게 잡아주세요. 오늘은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넣지 않을 거예요. 뮬리가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스파이럴 해주시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스파이럴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풍선초를 넣으실 건데요. 그루핑으로 넣을 거예요. 오늘 꽃다발은 꽃 종류별로 다 그루핑을 해서 넣을 거예요. 정해진 모양 없이 꽃을 퍼지게, 커 보이게 만들 거예요. 이 풍선초는 옆부분 한쪽에 넣어주세요. 저 보시면 꽃을 한 송이씩 넣지 않고 이렇게 뭉쳐서 넣고 있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풍선초는 이 꽃이 달린 것보다 위에 잎이 되게 길게 나와 있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셔서 쓰셔도 돼요. 이 풍선초 꽃이 잘 보이게끔 한쪽에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꽃도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런데 풍선초가 이렇게 자른 아이를 옆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더욱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이 한쪽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넣어주시면 얼굴도 잘 보이고 풍선초 느낌이 더 나죠. 그래서 이런 그린잎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풍선초를 이렇게 한쪽에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꽃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파이럴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지 꽃 사이즈를 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은 이쪽 부분에 노란색 덴파레를 넣어볼게요. 노란색 덴파레를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쪽에 이렇게 그루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달을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안쓰리움을 넣어주실 건데요. 안쓰리움은 여기 사이사이에 조금 더 꽃다발이 커 보이게 한번 넣어볼게요. 안쓰리움은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하나만 넣어도 너무 예쁘죠? 한쪽에, 옆쪽으로. 그리고 안쓰리움 하나를 더 여기 옆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모양 체크를 다 해주시고, 모양 체크를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바인딩 포인트에 묶어줄게요.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다 묶어주셨으면 끝을 잡고 줄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다 만들었는데요. 크기는 큰데 좀 쉬운 방법이죠. 꽃을 얼마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이죠. 다른 꽃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꽃다발을 잡으시면 좀 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화병에 넣어 놓으셔도 굉장히 예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장은 이 그레이 포장지로 포장을 해볼게요. 먼저 꽃다발 뒤편에 이 그레이색 포장지를 한 요 정도? 너무 튀어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꽃이 보일 정도, 한 요 정도로
잡아주세요. 꽃다발이 약간 사선 모양이기 때문에 포장지도 약간 사선으로 해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옆부분 쪽에 포장을 할게요. 옆부분 쪽에는 살짝 옆부분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라인대로 포장을 해주시면 포장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포장을 하실 때 이렇게 너무 꽃들을 가리지 마시고 꽃들은 꼭 보이게끔 포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도 라인대로 포장기를 대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장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앞부분이랑 옆부분 쪽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비스듬하게 접어주신 후에 여기 이렇게 대시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면 이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기름을 넣어주세요. 다음에 이런 포장지 있어요. 그물 같죠? 이 포장지를 한 번 더 감싸줄 건데요. 이 패브릭 포장지는 고속터미널 3층에 가시면 부자재 파는 곳에 있어요. 컬러별로 있어요. 저는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신 후에 네, 옆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놓고 이런 식으로 주름을 쳐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옆부분에 대시고 네,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시고요. 뒷부분 쪽으로 해서 앞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쪽에 하나 더 넣을게요.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앞부분 쪽에 있는 이 포장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펴주세요. 그러면 여기 리본 묶을게요. 포장지를 그레이나 블랙 컬러를 사용하시면 꽃 얼굴이 더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세련된 느낌의 꽃다발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패브릭을 같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포장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완성했어요.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큰 사이즈 꽃다발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포장도 꽃다발 라인에 맞춰서 포장을 하시면 충분히 쉽게 포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